와 진짜 이쁘다. 이게 좀 카멜레온이죠? 네 카멜레온. 이 친구가 근데 굉장히 지금 보면 사이즈가 크지 않거든요. 작은 사이즈인데 이게 설마 성체 사이즈인가요? 네 성체 사이즈고요. 와 캐노피 카멜레온이라는 친구입니다. 캐노피 카멜레온. 와 너무 귀엽고 이 친구도 그러면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아이죠? 그렇죠. 얘도 이렇게 이제 카멜레온이라고 눈도 막 돌아가고 밥 주변은 얘도 혀로 쏴서 먹겠죠? 엄청 잘 먹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면 좋은데 많이 먹어서 지금 배가 벌써. 아 그러네. 잘 먹은 것 같네. 친구 자체가 국내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마리수 자체가 많이 없죠? 네 이번에 들어온 것도 몇 마리 안 들어왔고 저도 사실 여기를 준비를 더 해놨으면 좋았는데 제가 주문하고 한 2년 만에 받은 거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이거 식물을 준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아직 휑한데. 아 이거 갑작스럽게 세팅을. 네, 갑작스럽게 세팅을 해가지고. 사실 그럼에도 나쁘지 않습니다. 근사하고요.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옆에를 보시면은 아 기가 막힙니다. 이런 거를 원래 만드시는 분이에요. 우리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이 예전에 제 영상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 광스타님 사육방이고요. 비바리움 전문 작가시고요. 파충류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. 굉장히 근사하고 지금 밑에는 이게 물이고 이게 수초잖아요. 여기 팔루다리움 형태로 아래 수초가 있고 위에 와 어떻게 이렇게 적응을 잘한 거예요? 이게 뭐 미니만가요? 네 맞습니다. 원래는 처음에는 이쪽 부분 저쪽 부분 있었는데 이렇게 만났어요 지금. 아 듬성듬성 났었는데 네. 식물이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. 이게 모양은 만들 수 있는데 오 뭐야 안에 뭐가 움직였는데? 누군가 살고는 있습니다. 막 그림자가 지나갔어 네. 지금. 오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뭐가 있어요 이 안에? 너무 소심해서. 아 동물이 있긴 있어. 아까 그 움직이던 친구 오 뭐야 튀어나왔어. 오와 개 빨라. 오 쟤 저기다 여기 정글이야 정글 그냥. 오 이 친구 너무 빨라서 아 드디어 잡았네. 멋있죠 이렇게 등에 가시도 있고. 와 진짜 악어 같네요. 약간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실라위시 스킨크 워터 스킨크 이런 느낌도 있으면서 좀 뭔가 슬림하고 에게르니아 느낌도 나는데요 얘는. 그래서 좋아. 너무 좋다. 그래 가. 어이구 없어져 진짜. 야, 저 안에 어디 집이 있나 보네 이제. 얘기하고 싶었던 게 맞아요. 이거 너무 신기해요 얘도. 저 처음 심어봤는데 마다가스카르에 자생하는 그 토마토입니다. 이게 토마토라고요? 네, 그래서 이름이 고슴도치 토마토예요. 이게 잎에도 가시가 있고 심지어 가시가 다 네, 줄기에도 가시가 있고 말랑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딱딱하네. 네 실제 가시예요. 와 이 아래에 있는 비바리움에 저 안에 있는 게 그 부채손 이런 거예요? 아 그렇죠. 우리나라 거요? 우리나라 부처손입니다. 그 마르면 오그라들고 네네네. 습도 높은 약재소도 하고 그 정글 플랜트 하면 많이 쓰는 뭐 셀레지넬라 종이거든요. 얘도 사실 속이거든요. 아 얘네가 또 그 운시나타 같은? 네 그렇죠. 같은 속이에요. 그래서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셀레지넬라 속 애들만 좀 모아놔서. 아니 근데 이게 부채손이라는 게 너무 충격이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이 괴근 식물들도 또 워낙 좋아하시고 취미로 이제 하고 계시는데 너무 멋있는 친구들이 많고 이제 예전에 여기가 더 휑했는데 점점 채워져요. 가득가득 이제 뭐 더 놀 데가 없겠는데요? 그렇죠. 이제 좀 줄여야 돼요 사실. 여기는 개인적인 그 욕심의 수집품들이라. 욕망의. 응, 욕망의 수집품들이라. 지금 아까 보신 식물들 외에도 이쪽에 보면은 여긴 다 동물들이거든요. 보기 힘든 귀한 친구들도 너무 많고 비바리움 이렇게 제작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또 오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 찍을 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얘만 마지막으로 볼까요? 아, 이 친구도 저랑 꽤 오래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쵸. 아. 헤메티드 이구아나 그래서 아. 얘는 진짜 요즘 보기 힘들어요. 한 쌍 저 뒤에 갈색 애가 있네요. 조그맣게. 네, 저 친구는 빨간 친구. 이렇게 암컷 한 쌍. 네. 얘가 암컷, 얘가 수컷. 와, 수컷이 너무... 보통 이렇게 빨간 무늬가 있어요 옆에. 통상적으로. 아, 쟤 근데 눈에 저렇게 감네. 이게 머리 뒤에 막 기처럼 나고 머리통이 커가지고 너무 이뻐요. 이 친구들도 근데 꽤 오래 키우셨죠? 그렇죠. 꽤 오래됐어요. 번식도 이제 그래도 아이도 계속 받으셨잖아요. 근데 매번 새끼까지만 나오고 거기서 애들이 글쎄 이유를 모르겠는데 죽어서 이 올해는 좀 성공하지 않을까. 아, 올해도 지금 알이 있는 거죠? 네 알이 있습니다. 잘 부화해가지고 건강한 새끼들. 얘 새끼 너무 귀엽잖아요. 아 엄청 귀여워. 그거 보려고 처음에 키웠는데. 일단 근데 환경이 너무 근사합니다 진짜. 이 동물에 다 맞게 세팅들을 너무 잘해주세요. 이게 또 우리 광스타님 비바리움의 특징이고 저 습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 건개도 있고 그 에게르니아 매니아로도 유명하시거든요 사실. 근데 이제 자세한 또 전에 찍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와서
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